안녕하세요. 로버트 할리입니다. 오늘도 한 요리 하실래요? 제가 좋은 요리, 좋은 간식, 좋은 디저트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요리를 배우시면 진짜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요리입니다. 이거 초코칩 쿠키, 무엇보다 더 맛있는 초코칩 쿠키. 네, 한번 배워볼까요? 아이, 그만요. 말하고 빨리 만드세요. 숙대기가 부르네요. 네, 빨리 갈게요. 네, 한번 따로 있어. 네, 여러분들이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믹서기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손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약간 복잡하거든요. 믹서기 있으면은 아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재료가 뭐냐고요? 먼저 버터하고 흰 설탕하고 흑 설탕하고 이 믹서기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소금, 바닐라 향, 소다물 그리고 초코칩도 믹서기 반죽에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몸통의 지름이 30mm 정도 되는 볼을 만들어 가지고 베이킹팬에 올려주세요. 175도에 설치한 오븐에 놓고 10분 정도 구워보세요. 너무 익기 전에 약간 덜 익은 것 같을 때 빼시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놔두시고 식혀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준비됐습니다. 이제 로버트 할리의 무엇보다도 맛있는 초코칩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먹는 시간이죠. 진짜 이게 행복이에요. 이 맛이 행복이에요. 내 쿠키 안 가져와. 네, 다음 주도 맛있는 요리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한 요리 하실래요?